저희 지금 몇 시야? 오후 7시에 전경입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낮잠을 잤는데 일어났더니 7시지 뭐예요. 일단 물회를 먹으러 갑니다. 가도 될까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상 바닷가 근처에 사니까 감흥이 잘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영덕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영덕 바닷가 앞이고요. 방금 물회를 먹고 나왔는데 이제 동해안 쪽의 물회들이 특징이 뭐냐면 동해안의 물회 특징인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포항, 영덕 이쪽 물회가 좀 전통 방식의 물회를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아는 물회는 물회 육수를 따로 얼려가지고 육수 위에 회를 얹어서 먹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의 전통 물회는 그냥 신선한 회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게 여기의 물회입니다. 그래서 방금 물회를 먹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냥 얼음이 있네. 이게 얼음이에요. 생얼음. 맛있겠다. 맛있네. 맛있었나요? 아니, 이 집이 좋은 점이 뭐냐면 왜 물에 먹다 보면은 나중에 되게 미지근해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밥 비벼 먹으면. 근데 그릇이 얼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끝까지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다. 맛있었다. 다음엔 이제 안하고 구이를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하고가 좀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하고에 소주 한잔 때리러. 뭐 하시죠? 아따, 오늘 좀 받아온 거 같네. 역시 전통 방식으로 먹는 물회는 좀 회가 더 신선한 느낌이 있죠. 왜냐면 회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덕이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영덕 대게를 먹기는 철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억입니다. 금억이라서. 저희가 갑자기 영동에 있는 호텔에서 한달 살기를 하다가 영덕으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가 이제 호텔 한달 살기가 거의 끝이 납니다. 다음 한달 살기는 어느 지역에서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영덕에서 한달 살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서를 냈는데 1300대 1인가요? 정확히 몇 대 1이죠? 이런 것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자존감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경쟁률이 123대 1이네요. 1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덕에서 한달 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덕에서 한달 동안 살 집을 배정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줌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살 집을 배정을 받게 돼요. 떨리는 순간입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제발 좋은 방으로 배정됐으면 좋겠다. 여기야? 여기 펜션은 사실 군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성수기 기준으로 1박에 13만 원 정도 하는 펜션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군에서 제공을 받은 숙소라 저희가 뭐 돈을 내고 묵는 숙소는 아니고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영덕 관련된 컨텐츠를 찍을 생각입니다. 영덕군에서 돈도 받았죠. 그런 얘기는 뭐 얼마 받았죠?
활동비로 해서 2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컨텐츠를 여러 개를 찍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영덕에 살게 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영덕이 어때?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영덕이 어떻냐고 묻는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 불편합니다. 살기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배달이 안 되니까 그게 불편합니다. 이제 사람이 밤에 야심한 밤에 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닭발이라도 시켜 먹고 싶고 매운 떡볶이 시켜 먹고 싶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약간 술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단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확실히 지역 주민 간의 어떤 정이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첫날에 입소하고 나서 다음날에 저희 펜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닭을 토종 닭을 3마리를 이렇게 삶아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아니, 저희 숙소 관계자분들이 오늘 복날이라고 닭을 잡았다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식사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인데요. 식사 자리는 여기 관리실. 이거 깜짝 놀랐죠? 이게 뭐예요? 닭이 먹자 먹자. 예, 대나무를 제발 먹겠다 그러시오. 이거 약간 TV에 나오는 닭다리 아니야? 야, 일단 먹읍시다. 김치가 진짜 맛있게 생겼네. 먹겠습니다. 야, 일단 좋은 인상이 좋아서 마음에 먹는 그래서 맛있게 토종닭을 먹었고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확실히 서울과는 다른 정이 있다. 어떤 점을 느끼셨죠? 저희 아버지 쪽 고향이 경상도 상주 쪽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다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지내면 되게 살가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상주는 그런 게 처음이었고. 근데 저는 그 식사 자리에서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이제 서울 사람들, 뭐 친구들이나 이런 대도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집이 많이 올랐니, 주식이 어떻니 이런 되게 물질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더우면 작살 들고 가서 뭐 고기 잡아오고 뭐 개구리 잡으러 계곡에 갔던 얘기도 막 해주시고 되게 듣는 이야기들이 내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서울 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이런 생각을 했고 더 큰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영덕에 와보니까 꼭 외국에 나가야만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은 그 대한민국 땅인데도 정말 그 지역에 따라 생활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남은 3주 동안 저희도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묵고 있는 숙소에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시내에 와서 코인 세탁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런 게 답답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거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저희가 다른 거 편집하느라 일주일 동안 영덕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밀린 빨래를 하는 날이에요. 여기는 한 달 살기용으로 나온 집이 아니고 군에서 운영하는 펜션에 와 있기 때문에 빨래를 빨래방 가서 해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가나요? 도로로 나가면 방. 영덕군 여기저기 너무 예뻐. 식당에 가는 길에 썰을 하나 풀자면 저희가 그 영덕 군민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영덕 군민으로서의 애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영덕의 특산물이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대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인들이나 이제 선물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영덕 군민들한테도 대게는 되게 비싸서 먹기가 힘든 음식이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대접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동안 다 왔습니다. 어떠셨죠? 여름이라 입맛이 없네.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원을 모집합니다. 클랜명은 MC 더 S고요. 같이 합시다.
뭐가 있죠? 아, 장점이 있습니다. 잠이 잘 와. 이게 내가 잠이 많은 건가? 이게 공기가 좋으니까 건강해지는 기분 안 듭니까? 그리고 그냥 한 2분만 운전해서 나와도 바닷가가 있어서 사람 마음을 좀 뻥 뚫리게 하는 이 그런 맛이 있지요. 아, 그리고 이 영덕이 대게가 유명하잖아. 단점이 하나 더 생겼. 장점은 해산물이 싸고 신선하다. 그거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식자재 마트를 가면은 정말 해산물들이 정말 싸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는 해산물을 안 좋아해요. 여기 마트가 식자재 마트인데 여기 밀키트도 엄청 많이 파는데 오늘 메뉴는 수육의 막걸리로 정했기 때문에. 고기는 저쪽에 있잖아. 아, 역시 처음 보는 막걸리가 진짜 많네. 일단 더덕 막걸리를 먹어야 되지. 주조를 봐야지. 이거 하나, 울금 하나? 이렇게 사보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마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오다리 이런 것도 팔고 회, 광어 이런 거, 문어, 숙회, 파치회 이런 게 되게 싸게 팔고 이런 거 맛있겠다.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꽁치회가 있어. 다리미 이런 거 맛있겠다. 일단 오늘은 고기를 먹을 거니까 27,290원입니다. 포인트 있으세요? 이 금복주가 이건가? 이게 금복주인가? 이게 영덕 전통 소주 맞아요. 경상도는 참소주. 참소주. 이거는 어디 거예요? 금복주가 어디 술이에요? 어디 지역 술이에요? 경북. 경북. 금복 뒤에까지 가시세요? 컨트롤도 꺼내야 되는데. 제가. 자, 좀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가시죠. 아, 소주야? 두 가지 소주를 먹어보세요. 그냥 뭐가 더 맛있는지 보는 거. 아, 뭐가 더 맛있는지? 세지. 엄청 세. 25도야. 달라? 어. 이게 뭐야? 그게 금복주야. 이게 금복주야? 그럼 왠지 이럴 것 같더라. 얘가 좀 더 깊은, 예를 들면은 위스키스러운 소주고. 어허. 얘는 그 딱 그 소주 알코올 향 뭔지 알지? 빵! 빈속이긴 하지만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울금 막걸리? 아, 더덕 맛이 나면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금 막걸리. 울금이 뭔지 알아? 몰라? 단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와, 나 이렇게 얇은 거 좋아. 지금 동시에 두부를 삶고 있습니다. 두부김치 먹어야 되거든. 진짜 이거 한번 집어 먹어줘야지 이인 거 알죠? 여러분. 야호! 와, 진짜 맛있다. 이 보쌈이랑 두부, 얘, 마늘, 김치, 청양고추. 그래서 맛있죠? 나중에 막 여행 다 끝나고 어떤 취미로 나는 배드민턴 진짜 하고 싶어. 정말 재밌어. 너도 나도 대회 한번 나가보자. 아까 연장선인데 알코올 디톡스가 되는 게 이제 그 택시나 대리운전 이런 게 쉽게 이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술과 멀어지는 술도 멀어지고 먹게 되면은 좀 뭐라 그래. 일단 1차로 끝냈고요. 2차 멋있더라고. 술 먹듯이 라면 끓여주는 여자 매력 쩌는 것 같아. 내일부터 금주합니다. 아마 이 영상은 안 나가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사람 사는 거에 뭐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 거죠. 그냥 이 여름을 동해바다에서 보내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흥이 남다릅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바닷가가 있는 곳 앞에서 한 달 살아보기였는데 지금 딱 근데 바다 안 나오면 잠만 잤잖아. 이제 나갈 거야. 나가서 이제 좀 영덕의 바닷가, 계곡 이런 데를 좀 돌아다니면서 좀 뭔가 시원한 콘텐츠들을 많이 뽑아보도록 하죠. 집에 가서 막걸리 먹어야지. 내일부터 금주합니다. 울금 막걸리 먹을 거야. 내일부터 금주합니다. 막걸리 한잔 하시죠. 딱 한 모금만 하는 거예요. 그 맛 나네. 울릉도에서 먹었던 막걸리 맛 나네. 그 할머니 막. 아 할머니 꼬막 막걸리. 할머니 막 막걸리 맛. 아 맞네. 그럼 끝.